오늘 낙습할 내용은 소망의 나무 3권 25쪽에서 34쪽까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펄레벌떡 학교에 간다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성인 문해 교육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변기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저희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어요. 서울 속의 한양 바로 북촌에 나와 있습니다. 북촌, this is 북촌. 북촌 뉴스. 예. 한복 입고서 무슨 영화를 아니, 왜냐면 쓰세요? 세계로 뻗어가야 될 한옥 마을이니까요. 그렇죠. 북촌이란 이름이 왜 북촌이 됐는지 아세요? 북촌은 아무래도 그 동서남북 할 때 북자 쓸 것 같고요. 네. 저는 마을 촌자 써가지고 북쪽에 있는 마을? 아 거의 비슷했어요. 예전에는 종로가 서울의 중심이었대요. 네. 종로의 위쪽이라 그래서 북촌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네요. 저 종로의 똑똑하죠? 북쪽. 예.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북촌에서 공부해 보실 우리 학생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배움은 나의 힘. 박춘자 학습자. 노력하면 다 된다. 박순자 학습자. 자 오늘 북촌이라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한복 입고 북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왜냐면 이게 시골에 네.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마음이 가슴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 기와집이고 네. 기와집에 사셨구나. 네, 잘 사셨네. 아니 우리 외할머니가 잘 살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갖고 예. 항상 외할머니 집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그 대문을 열고 너 왔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항상 안아드리고 우리 순정 왔냐 하셨던 그 기억이 나시는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저렇게 척 볼 때 내가 그 순간이 7살 때 순간이 떠올라요. 아유, 7살 때 순간으로 추억여행이네요. 네. 우리 박진영 어머님은 이렇게 딱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요거니까 너무 좋고요. 어려서 태어나서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만 살았지 지금 이렇게 커서 이렇게 처음 와보고요. 너무 좋네요. 할머니 댁은 어디셨어요? 전라도. 전라도 어디? 네, 전라도 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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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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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흥. 자흥. 예. 그 다음에 자흥 옆에 좀만 더 가면 고흥. 고흥. 네. 그러셨구나. 예. 예. 이렇게 할머니 생각나시고 네. 또 외할머니 생각나시는 북촌에서 예.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화이팅 예. 화이팅.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기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오늘 새롭게 네, 선생님으로 오게 된 정도현이라고 합니다. 젊은 선생님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도현 선생님.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우나요? 아, 오늘은 소망의 나무 제3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단원에 있는 쌍지읍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네, 쌍자음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아, 우선 오늘 배울 단원 뭐 확인해 보고 가실까요? 아, 오늘도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어머님들 어때요? 잘 불렀나요? 아,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오늘 배울 글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에서의 쌍지읒입니다. 아, 박수 칠 때 우리가 내는 소리 뭐라고 하죠? 짝짝. 아, 여기에도 쌍지읒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자음 두 개, 지읒과 지읒이 합쳐진 쌍지읒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콩이 하러 갔네요. 메디콩에 가서 여기. 가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들어가세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초보 단계의 매듭 짓기.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손으로 매듭을 지어 팔찌를 완성해보세요. 자, 우리 그 학생 두 분이 드디어 매듭공예 우리 장인 선생님한테 네. 지금 팔찌 만들기를 배워볼 텐데요. 네. 아, 한번 제가 누가 제일 잘 맞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네. 팔찌도 만들면서 쌍즈. 네, 쌍자음. 쌍자음도 공부하고. 네. 아이고 놀래라. 어, 선생님. 아니 갑자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공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시네. 예. 아, 오늘 또 네. 어머님들이 만들고 계신 네. 또 어머님 이거 어떤 거 만들고 계시죠, 지금? 팔찌. 네, 팔찌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기 저희가 오늘 배울 쌍자음이 있어요. 오. 네. 쌍지읒이 있습니다. 네. 네 쌍지읒은 쯔. 네, 쯔라는 쯔, 소리를 내고요. 쯔, 네, 쯔, 요겁니다, 쯔, 요거. 쯔, 네, 우리 쯔, 박춘자 어머님도 쯔, 한번 쯔, 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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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쯔. 공부할 때 안 읽겠네요. 네, 예, 조금 맨날 공부할 때 틀렸거든요. 근데 안 읽겠어요. 오늘 직접 팔찌를 만들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팔찌가 팔찌다 이렇게 안 읽겠어요. 만들면서 공부를 하니까 안 읽겠어요. 됐죠. 네. 오늘 진짜 이게 무엇이라고요? 팔찌. 우리 박순자가 만든 팔찌 이렇게 이거 무엇이라고요? 박순자가 만든 팔찌. 애교쟁이. 예, 아 진짜 예쁘게 네. 만드셨다. 네. 예. 오늘 정말 그 매듭 공예를 하면서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이 팔찌에 대한 그 쌍자음을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매듭 공예 배우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 네. 세상에 손목에 딱 맞게. 너무나 이것을 팔찌로 갑자기 심이 져지네. 어머. 아, 그러니까. 아, 어머니 귀여우셔라. 자, 저희가 네. 팔찌를 만들면서 와. 쌍자음을 저희가 공부를 해봤어요. 팔찌. 아우, 진짜. 아유, 진짜 너무 좋으시죠? 아, 나도 만들 걸 그랬어. 나만 없네, 그냥. 아유. 그러게. 너무 예뻐요, 아유, 진짜. 손재주가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오늘 팔찌. 네. 쌍자음이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팔찌에, 찌에 들어가는 쌍지읒을 배웠거든요. 네. 저희가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쌍지읒은 지읒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읒과 지읒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자음인데요. 네. 쌍지읒은 일단 쯔라는 소리가 납니다. 쯔. 네. 쯔라는 소리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쌍지읒. 저희가 이것을 쌍지읒이라고 네. 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읒으로 된 단어와 쌍지읒으로 된 단어. 확실히 지읒은 좀 연한 소리가 나고 쌍지읒이 되면은 좀 약간 센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읒과 쌍지읒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직접 한번 단어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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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실까요, 어머님들? 네. 네. 지게와 찌개가 있습니다. 한번 네. 읽어보시겠어요? 지게. 네, 지게. 찌개. 네. 네. 소리의 차이가 있죠? 네. 네. 쌍지읒이 더 강한 소리가 납니다. 네. 맞아요. 네. 더 쥐어짜는 듯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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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지다와 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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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다, 찌다. 찌다. 어머님들,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다, 자다, 짜다, 짜다, 아유, 아유 그냥 짜다, 아이고 짜다 그냥 듣기만 해도 짜네 그냥, 아유 그러네요.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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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아 왠지 그냥 주름이, 네. 아우 죽을 죽을은 그냥 죽을 죽을 부드럽게 있을 것 같은데 죽을 죽을은 그냥 죽을 죽을 있을 것 같아 그냥. 할머니들 죽을 죽을 할머니들 확 늙었을 때. 죽을 죽을 하죠. 그럼 아직 할머니 아니시네. 우리는 아직 죽을 죽을. 아직은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팽팽 하세요. 팽팽 하세요. 처음에 지게 찌개 나왔는데 지게 접으셨어요? 예, 접었어요. 어, 네. 어떤 지게 접으셨어요? 똥찌개. 나 진짜로? 예, 네, 하셨어요. 그것도 했어요. 걸음. 걸음. 저는 나는 물찌개. 물찌개. 왜냐면 그전에는 집에 이게 막 동네에 큰 샘물이 있는데. 아, 네, 맞아요. 예, 새벽에 일찍하여 차례를 하는 거야. 맞아요. 길이 맞아. 쫙 있으니까. 예, 예, 물동이로 갖다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례가 되면 예. 그걸 지고 막 오는 거야. 이렇게 막. 몇 살 때 그렇게 하셨어요? 12살 때. 12살 때. 그러니까 그냥 물동이만한 무게를 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지게에다가 물을 지고 오시면 그 물로 찌개를 끓일 수가 있어서. 예. 지게를 지다.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지게를 지다. 찌다는 우리가 뭐 할 때 찌다를 쓰죠? 떡, 떡, 떡. 시럽 찔 때, 시럽 때 이렇게 할 때 떡을 찌다. 치고. 찌개.
만두도 찌고. 예, 만두도 맞아, 맞아, 찌고, 맞아. 뭐, 네. 고구마도 살도 찌고. 찌고. 아니, 살도 찌고는 그건 하지 말자요. 아니, 살도 찌잖아요. 살이 찌다. 요즘에 살이 찌다. 살 찌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살 찌는 거 안 좋아해. 너나 찌세요. 아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자다, 짜다. 김치가 짜다. 네, 짜다. 네. 음식을 너무 짜게 했다. 그때 내 어머님이 그러셨어. 너는 왜 맨날 해도 그렇게 음식을 왔다 갔다 하고 싱겁게 했다, 짧게 했다, 그러냐. 그게 뭐야. 음식 한 좀 잘 맞춰라. 항상 그러셨어요. 옛날에 시집살이를 또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어떻게 잘 맞추세요? 아, 지금은 내 맘대로니까. 지금은 대장이니까. 며느리는. 지금은 아들이 만약에, 엄마, 싱겁다, 짜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지금은 같이 안 살으니까. 지금은 그냥 나가. 나가. 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러면 되죠. 아, 며느리가 손님인데 뭐. 아, 지금은 이제 편하시죠? 예, 편해요. 그리고 뭐 달인 되셨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 한번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 이번에 지읒과 쌍지읒에 대해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머님들 이 차이 오늘 이해하셨나요? 예, 예. 네, 이해했어요. 쌍지읒은 바람이 좀 세게 나오고. 네, 이제 그냥 지읒은 그냥 가볍게 나와요. 네. 그럼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네. 끝을 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선생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게. 지게. 네. 지게. 찌게. 찌게. 네. 지다. 지다. 찌다. 찌다. 자다. 짜다. 짜다. 죽을 죽을. 죽을 죽을. 죽을 죽을. 죽을 죽을.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시몬, 너는 아느냐? 어머니들이 나들이 나온 소리를. 아, 막 시가 그냥 막 입에서 저절로 나오네요. 그냥 그렇죠? 술술 나오네요. 그래요.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네. 시를 준비를 했어요. 네네. 선생님께서 읽어드리면, 네. 우리 변기수 씨가. 네. 이 시에 맞는 상황극을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시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신앙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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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헐레벌떡 학교에 간다. 꿈을 꾸다 깜짝 깨어보니 아이코 지각이다.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마음은 바빠도 거북이 걸음. 친구들은 깔깔깔. 나는 껄껄껄. 잘한다. 아, 정말 잘하세요. 예. 예. 아,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 깨요. 어우, 깜짝 놀라요. 이렇게. 이분 양반이. 네.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야, 여기에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쌍자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쌍기역도 보이고요. 네. 네. 쌍디귿도 네. 보이고요. 네. 쌍비읍도 보이고, 네. 뭐, 아무튼, 많이 쌍디귿도 보이고. 쌍자음 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머니들께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자, 헐레벌떡 학교에 간다. 이 시에 나오는 쌍자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각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네. 생각하셨다가 자, 판 주세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쓰여있는 글씨 중에 쌍자음은 몇 개일지 에이. 숫자로 세서 에이. 적어주십시오. 에이. 자, 저걸 보면서 에이. 숫자를 세셔야죠. 이제 속으로 세셔서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가요? 네. 다섯 개. 네. 한번 답을 네.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아, 일단 답이 다르네요. 네. 어, 그러네요. 네. 우리 박춘자 어머님은요. 박춘자 학생은 15개를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순자 학생은 14개를 적어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답을 알아봐야 되니까 네. 한번 한 줄 한 줄 이제 순자 어머님과 춘자 어머님이 한 줄 한 줄씩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헐레벌떡 학교에 간다. 여기서 떡. 네, 쌍디귿 있죠? 네. 하나 찾았습니다. 네. 하나. 그 다음 줄을 번갈아 가시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 줄. 네. 꿈을 꾼다. 깜짝 깨어보니. 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어? 네 개 있습니다. 어? 네. 네 개 있습니다. 어? 네.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자, 다섯 개. 아, 짝. 네, 짝도 있네요. 아, 눈이 아~ 좋으신데요? 아, 네, 다섯 개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다섯 개입니다. 아, 저 진짜 이게 뭐냐면 미션이 저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저걸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지금까지 여섯 개 찾았네요. 그러네. 네. 여섯 개. 그다음에 네, 헐레벌떡 뛰어 갑니다. 그 떡 띠 두 개 있네요. 네, 두 개. 네. 네. 저희 총 여덟 개 찾았죠? 네. 순자 어머님이 나머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은 바빠도 거북이 네. 걸음. 거기서 몇 개?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하나요. 하나. 네. 네. 아홉 개. 아홉 개입니다. 총. 친구들은 깔깔깔, 나는 껄껄껄. 그러면 그거가 여섯 개네. 여섯 개. 네. 그럼 어? 총 열다섯 개네요. 우와. 네. 우와! 틀렸네. 간발의 차이로 춘자 어머님이 네, 이기셨습니다. 이야. 와, 정말 대단한 거는요. 아, 네. 제가 금방 들은 속보는 우리 어머니들 수준이 점점 올라오셔서 네. 헷갈리게 지금 땀이 자자 색깔 분비로 하셨는데 일부러 하나를 숨겨놓으셨대요. 안 보였어. 네, 정말 집중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숨겨놓으셨는데 그걸 찾아내신 분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대로 그걸 헷갈리셨지만 제대로 찾아주신 거거든요. 네. 아니 어머니는 사실은 노란색 빨간색 이런 네. 걸 안 보시고서 지금 고르신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 10개부터 시작하셨어요. 10개 쓰셨다 지우셨고 12개 쓰셨다 지우셨고 다시 읽으시면서 14개 쓰셨거든요. 하나만 더 쓰시지. 우리 박춘자 학생도 맨 처음부터 15개였나요? 맨 처음은 그냥 하나 적었었어요. 하나. 하나가 적었는데 어머니가 아니 쌍장하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네. 전체 하나가 들어가 있어. 5개 이제 하나 썼 쓴 줄 알고 네. 5개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한 줄씩 계산하신 거죠. 처음에 제목에 하나 그다음에 뭐 다섯 개 이렇게 적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시에서 쌍자음 찾기 게임에서는 우리 박춘자 네, 학생의 승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